85세, 82세. 야, 이걸 누가 해, 이걸 못하지. 할아버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? 85. 진짜 85 맞으세요? 그럼 왜 젊은 사람이 소꿉만 나갔나? 신기해서요. 형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이번엔 할아버지 키만한 녀석이다. 더 커요, 아까 거보다. 지름 1.5m. 압도하는 비주얼. 돌리신다고요? 와, 그래서인지 어째 드는 것조차 쉽지 않고. 되게 힘드네요. 돌린다 해도. 자칫 인생의 흑역사 만들기 쉽상. 무게 때문에 안 되네요. 무게 때문에. 무게 때문에 안 돼요. 넘어질 거예요.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. 내가 만드는 거야, 그래. 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? 그럼. 몸 개그를 절로 탄생시키는 이 훌라후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뭐예요? 아니 웬 철근이? 게다가 모래까지 무게 나가라고 그래 무게가 나가야 운동이 잘 되지 어머 무겁게 만드시려고요? 운동이 잘 된다는 무게 얼마인지 확인해보니 무려 9kg 작은 쌀 한 포대와 맞먹는 셈인데 저 묵직한 녀석을 85 할아버지가 돌린다는 말씀? 어머나 세상에 잘 돌리신다 잘 돌리셔 9kg을 시선 집중 박수가 절로 나오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엄청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훌라후프 안에 채운 모래 소리가 엄청난 무게를 실감케 하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거 돌리면 허리나 배 안 아프세요? 아픈 건 몰라. 기름도 빠지고 이거 돌려 허리가 나았지 내지래. 내친 김에 위돗까지 벗어던진 할아버지 다시 한번 돌렸다. 아, 복근 있으실 것 같아요. 훌라후프와 일심동체 아니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듯. 어깨를 하시는 거예요.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70번 성공. 이야. 어르신 대단하십니다. 무관리의 허리 힘. 젊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째 이렇게 잘하셔요? 이것도 있어. 목으로도. 이번엔 목이다. 아이고, 조심하세요. 강남장에 까딱까딱 목춤에 뒤지지 않는 할아버지 표 목 훌라후프. 잘 도신다.